안녕하세요. 게임 너르트입니다. 환세 치오존이 출시됐습니다. 자, 고전 게임인데 높은 게임성으로 지금 새롭게 스위치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한글 자체 지원합니다. 멋지군요. 자, 환경 설정 별거 없습니다. 이어서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너르트입니다. 자, 옛날 고전 게임하면 이 게임 기억 많이 하시는데요. 자, 추억의 게임이 다시 스위치로 발매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래픽도 꽤 깔끔하게 2D로 되었고요. 노트 그래픽 매우 훌륭합니다. 자, 높은 게임성이 게임 다시 플레이해보도록 할까요? 자, 검정도 가능하면 사마수를 모두 쓰러뜨리고 싶었는데 하고 헐떡헐떡거립니다. 자, 흑백 화면인데요. 부적이 한 장밖에 없으니 하는 수 없지. 이 녀석으로 결정하자 하고 뭔가 결심하는데요. 이때 상자가 뽕 하고 열리는데요. 크하! 어머니 목소리가 납니다. 이로써 난 자유다 하고 머털조사 같이 뭔가 뻔한 내용 같은데요. 뭔가 악이 깨어났다는 거죠. 검정도 뭐 이건 뭐 용호 있거니 캐릭터 같은데요. 흥! 착각하지 마라. 너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목소리 크하! 어리석으니까 착각한 걸 후회하게 해주마. 자, 저 상자에서 깨어난 봄인된 악이 검정도봇을 이겼습니다. 자, 이제 칼라 화면인데요. 이런 깜빡조라 썼고 아주 무서운 꿈이었다. 하지만 꿈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동물인데요. 아유, 무슨 EBS 교육방송 무슨 극화 같아요. 총도 이제 곧 무투대원인데 그동안 수련을 했으면 합니다. 린시장도 저도 저와 마찬가지로 출연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라. 보라색띠 검정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고양이상인데 튀어나 치어 밖에 있느냐. 자, 부하들이 옵니다. 부르셨나요? 소리가 굉장히 심한데 우와 재밌는데요. 자, 인기 있는 게임이 다 이유가 있죠. 너희들의 부탁이 있다. 네 말씀하시죠. 와우 보라색들이 총통님이 허락하셨으니 어서 수련하러 가자. 오 이때 예쁜 캐릭터가 고양이 귀 여고지. 그래 그렇다면 우리 각자 품발하도록 해. 그리고 응? 함께 가지 않을거야? 몰라 수련하고 싶다고 말한건 사실이지만 당신과 함께 수련하겠다고 한 점은 어서 하고 빼는데요. 그렇잖아 당신하고 똑같은 수련하면 어차피 당신이 이길 수 없을테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럼 나 이만 가다니 어디로 갈 생각이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호랑이 동굴이라는 곳으로 갈 생각이야. 자 그럼 무투대회 시작해서 말이야. 와 뭔가 무술 관련 컨셉인데 이봐 하나 썼지 혼자 하는 수밖에. 그리고 고양이상이 혼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이제 음악이 바뀌고 결정 1자 두둥. 자 이거 뭔가 무슨 코믹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뭔가 별태같이 생긴 호랑이가 났어요. 여긴 호랑이 검은 아타우가 사는 곳입니다. 오 집이 아늑한데 아타우는 동굴에서 한가롭게 지냅니다. 정말 좋은 날씨야. 한가지스대주군 정말 한동안은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럼 낮쯤나 저거 그 하고 자는데 한가해지고 좋은데 너무 심심하고. 자 선택 쇼핑을 할까? 어떻게 쇼핑할지 식료품 떨어질 때가 됐고 사기가 청룡말로 쇼핑을 할까? 와 이제 조작을 하는데 엑스박스 패드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PC판 같은 경우 자, 스위치는 스위치 차트에 프로 컨트롤러 하면 좋겠죠. 아래 UI가 있어요. 아타호라는 이름이 HP가 있고 MP 격없지 아타운 거죠. 돈 200 이곳은 가운데 늘 3중 2가 있지. 어떻게 하 겁나 웃긴데 왠지 코믹스럽구만. 자 상호작용 할 수 있고요. 여기저기 아래로 남쪽으로 갑시다. 지금 RPG 요소 같아요. 아 이거 변태같이 생겼는데 우와 이거 물이 흐르는 겹쳐 보이는 느낌 끝내주는 2D야. 자 이거 예술이 경지입니다. 그래픽
절대 어우 RPG답게 랜덤으로 전투가 발생합니다. 돌려차기 원숭이 맞아라 팍 1 오씨 겁나 아픈데 던지 미스 엄청 못 싸운데 엄마야 죽었다잉 다이브리 오 다이브리 괜찮은데 아 죽겠다 어우 저 아이템 약수 자 약초하면 역시 피통차죠 어 크리티컬 맞았네 겁나 아픈데 자 십자 버튼으로 여러가지 메뉴 선택할 수 있대요 네모나무 우와 타격감 끝내주면 원숭이 잡았다 골드 3 땡그랑 야 이거 RPG여서 가죽은 다 가졌네 파이널 판타지 느낌도 나고요 자 가자 뭐지 구린가 아닌데 걷는 폼 되게 웃겨요 생긴 것도 되게 변태스러운데 저희가 MP가 필요한데 없어요 일단 막 워터 먹으면 MP가 차겠죠? 자 워터 먹자 아닌가? MP가 안 차는데? 약초 먹으면 피통 차고 자 정권 다리 후리기가 좀 오우 괜찮아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니야 자 계속 다리 후리기만 걸어볼까? 자 은근히 재밌는데? 오. 자 여러분 다리 후리기 쓰세요 자 일단 그래픽이 좀 더 깔끔해졌겠죠? 예쁜 여자인데 누구세요? 아 계속 전투가 걸려 자 경험치 66이죠 100대면 레벨업 됩니다 다리 후리기 돈도 짭짤하고 3볼드 말갑시다 요사인 괴물이었어서 종종 삼나무를 캐러 오는데 가끔 원숭이나무에 돼지가 나타나 깜짝 놀라보네요 어머 그게 끝이야? 산나물 주변의 독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게 있죠 하지만 조리를 잘하지 않으면 씁쓸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하고 힌트를 주네요 계속 말 걸어봅시다 스토커처럼 요사인 괴물이었어서 아 똑같이 말이잖아 자 역시 NPC 아닐까 생각합시다 아 걷는 폼이 너무 웃겨 호랑이가 너무 노인 같아 야 다리 오르기 넘어지 다리 오르기 뭐 9 데미지 다리 오르기 했더니 그냥 레벨업이 돼 오호 다리를 막 후리면서 점프를 합니다 언제까지 얘는 가야 되는 거요 저기요 아 계속 싸움 계속 싸우자 일단 음악이 굉장히 정겹고요 추억의 느낌 잘 살린 자 스위치판으로 돌아온 게임입니다 저 호랑이 눈빛 보세요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어디 남자 있나? 안녕하세요 청석도 이 부근에서 유기가 출몰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헛소문에 불과했나? 당신도 겉법가처럼 보이는데 이런 곳에서 수준이 어렵겠지? 아타오가 말합니다 그렇다네 요새 들어서 실력이 줄어든 느낌이야 그렇지? 머지않아 무토대회라서 특훈을 해볼 생각으로 유기가 출몰한다는 것까지 일부러 찾아냈네 여기선 수련도 변명이 못할 것 같고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다 오, 가는데? 그쵸 이제 호랑이 겉볼까 모습을 뵙죠 당신이 아토님이시죠 자 아토는 유명하군요 바로 그렇네만 자네는 대체 누군가 어이구 인상 늦었군요 저는 호랑이 마을에서 아토님을 모시러 온 맹호건 겉볼스카입니다 오 고향에서 왔구만 모시러 오다니 무슨 소리인가 네 이번 호랑이 마을에서 무토대회가 열리는데 맹호건이 주류들이 괴한에게 야심을 당해 대회 출전을 못하게 됐어 이대로는 유속 입은 맹호건이 개최지임에도 불구하고 패하고 말았다는 사정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타오님이 힘을 빌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아타오가 엄청 유명한가요 야심을 하다니 비겁하게 매혹권 계승을 불렀어 그런 분들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내 기꺼이 가겠네 하고 아타오가 결심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무토대회 안내장이 왔을지 분명 항아리하는 일이었는데 잠깐 신청수와 함께 넣었는데 안내장을 가져올까
자,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아타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금방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릴게. 다시 다시 집으로 왔네. 그럼 뭐 한 거지? 아우, 그냥 싸워서 경험치 얻었습니다. 오, 찾으십시다. 오, 이거 기록할 수 있네. 오, 엄마. 오, 오, 기록 됐네. 오, 됐어, 됐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무트대 안에서 신청용지. 진짜 괴한들이 등장합니다. 너놈이 아타오지 하고 괴한 호랑이를 지목하는데, 어, 잠깐 기다려, 죽어라. 우와우, 엄청 센데. 뭐 자기 평가 주겠는데? 자기가 죽여놓고 감기 들었대. 이거 왠지 코믹스러운데요. 일단 원작 충실하고요, 내용도 재밌고요, RPG 요소 충실합니다. 자, 그리고 사연도 높지 않고요, 최적화도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특성상 포터블로 밖에서도 즐길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쓰러진 사람 스스격을 당했다. 뭐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네, 아무래도 저를 아타오님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하고 숨을 헐떡거린다. 나 착각했다. 어째서 이런 일. 이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쨌든 부상 치료를 해야겠네. 안 죽었군. 다행입니다. 자, 의사가, 그럼 조심하시. 의사는 사람 모양입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저 하고 했으니 무리하지 말고 쉬다가기나. 하지만 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겠네. 무트대와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먼저 가봐야겠네. 여기 있는 동안 집을 부탁하네. 외출할 때는 문단속자라고.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화가 많아요. 그리고 풀보이스는 아니고요, 차마 읽어야 됩니다. 스토리 재밌고요, 무술 관련 이런 거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옵션 보면 이렇게 스탯이 나오죠. 그리고 십자키로 자, 옵션 있죠. 자, 레벨업이 됐더니 공격력이 살짝 올라갔죠. 자, 9에서 11로 3 정도 올라갔어요. 자, 일단 재미는 있어요. 게임이 재미있고요. 자, 기본 한글 제공하고요. 자, 근데 나타나는 저기 원숭이만 나타나는데요, 초반이랑. 그리고 조작도 편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선택하고 버튼 누르기, 선택하고 버튼 누르기. 자, 음악도 코믹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자, 계속 갑시다. 자, 물론 똑같은 원숭이랑 계속 싸웁니다. 도트 그래픽도요, 볼만하고요. 지금에도 도트 그래픽 매우 훌륭하고요, 애니메이션도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RPG 구성과 스토리, 코믹한 캐릭터들,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멧돼지 나왔어요. 와, 얘 공격력 세는데 꽤 아픕니다. 뭐야, 크리티컬 맞았습니다. 바로 약초. 죽으면 안 되겠죠. 와우, 인정 사정으로 공격권. 와우, 돈 좀 사걸로. 계속 갑시다.
출발! 자, 제2장 의외의 제외. 아, 벌써 2장이야? 그냥 언덕 내려왔는데 2장이 훅 들어왔네요. 이런, 이것은 변함없이 불편하죠. 열차에서 내려서 한참 걸었네. 아직 절반도 못 갔는데. 자, 일단 왔고요. 초반 플레이 해봤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날 게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코믹한 캐릭터, 그리고 이야기, RPG 즐길만한 컨텐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한방에 보내는 멋지군. 그리고 무술 레오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장을 끝내도록 하죠. 어라 축제인가, 국회인가, 갈까. 자, 축제라 3만을. NPC가 엄청 많군요. 자, 3주. 자, 먹기 대회, 마시기 대회, 더 이상 참가를 불러오기지만요. 자, 호랑이. 먹기 돼요, 마시게요. 이거 잘 읽고 둘 중 한 건데 참가해서 실컷 얻어먹고 3분 타야겠다. 마침내도 고프니까 먹기 돼요, 참여해볼까. 출전 기대. 미니게임 어떨까요? 기대됩니다. 자, 웬만큼 먹방 스타일 캐릭터들이 등장했네요. 오, 역시. 오, 먹방. 오. 먹방 그릇 올라가는 거 봐요. 저기다 어떻게 쳐가지지? 겁나 올라가야죠. 아니, 세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저 몇 미터야? 5미터 되겠네요. 10미터. 이게 뭐지? 아이고, 와씨, 천골드를 얻었습니다. 우와, 금방 부자됐네. 내가 우승한 거야. 아직도 먹을 수 있는데. 뭐 배도 적당히 물렀고 그러면 맛있기 때문에 구운 걸까. 자, 패턴. 와, 컵이 쌓이고 있는데. 자, 인연이 있군요, 패트미랑. 자,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패트미는 꽃미남이군요. 자, 호랑이와 꽃미남, 참 독특한 풍경이군요. 자, 먹기와 맛이. 뭐지? 아,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뭔가 이상한 장면 봤습니다. 매초가 그런 거지. 뭐지 이거 대체? 굉장히 웃기는구나. 좀 막 쌓이는데 잔이. 저 뭔가 웹툰 또 만화책 보는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하면서 웃깁니다. 코믹함은. 제대로 표현하는 게임이군요. 사라졌어, 워프. 어우, 판타지적 요소도 있군요. 이제 먹튀했군요, 결론은. 하하하하. 술집 주인, 이봐, 들어가려면 그럼 술값을 내게. 저 몇 잔이야? 100잔은 되겠네. 자, 난처 이제 우리 아타호. 자, 상고로 탄 돈 다 털리게 생겼다. 할 말을 잃은. 천! 아니, 그 우승에서 얻은 상금인데. 어우, 돈 뺏겼어. 이거 플레이어를 완전 농락하는 거. 아, 열받아. 자, 어쨌든 저장. 여기 미니 있는데 말 걸어볼까? 아니었어요.
전화번호 좀. 아저씨 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 내 어 내가 찔리는 건 경이라는 것. 죄송합니다. 저 다양한 MC 대사도 웃깁니다. 여기 지금 뭐 대머리 아저씨. 어 대사가 너무 웃겨. 저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여관 어 여관 여관에서 저장할 수 있잖아. RPG 게임은 야, 저기 힐 치유하는 데고 이제 일단 뭐 드래곤 퀘스트 뭐 파이널판타지 이런 거 다 짜지기 한 RPG 게임이죠. 자 여관에서 세이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기록! 그렇지! 데이터 2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게임 노릇했습니다.